번째로 가볼 곳은 월악산 국립공원의 악어봉입니다. 2024년 올해 드디어 전망대가 완성된 월악산 악어봉은 가을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제가 직접 가봤을 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 옷을 입은 악어봉의 풍경이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갔을 때는 안개가 끼어있는 날이라 풍경이 끝까지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을 옷을 입은 주변 풍경들과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으른 악어에 주차를 하고 30분 정도 올라가면 이 전망대를 만날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고 길이 조금은 미끄럽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훨씬 더 조심해서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갔다 왔을 때 이제 막 알맞은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11월 중순 이후까지도 충분히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으니 올해 처음으로 열린 악어봉의 가을을 한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가을 풍경의 맛집인 배론성지로 떠나가 봤는데요. 배론성지에 도착했을 때도 빨간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서 매력적인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은행나무는 거의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후에 방문하신다면 은행나무는 아쉽게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은행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배롱성지의 단풍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볼 만한 가을 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에 방문했을 때도 꽤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방문을 추천하고요. 단풍이 이제 한껏 절정에 올랐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안에 방문을 하셔야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롱성지인데요. 정말 가을마다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풍경을 갖고 있는 충북의 가을 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시간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단양 보발제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보발제가 작년에 공사하던 전망대가 드디어 완성이 되면서 이 멋진 가을 풍경을 전망대 위에서 제대로 즐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갔다 왔을 때도 단풍들이 정말 빨갛게 가장 절정으로 물들어 있어서 매력적인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는데도 방문객들이 정말 많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2시 이후에 갔는데도 빛이 없는 풍경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빛이 들어오는 단풍 풍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방문을 하셔야지 해에 반사되는 단풍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2시에 갔는데도 이렇게 해가 없으니 살짝 놀라기는 했었는데요. 주차장도 넓게 잘 만들어져 있고 전망대 1, 2, 3층 어디서 즐겨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보발제도 지금 절정의 단풍 풍경을 보여주고 있으니 가보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숨겨진 단풍 명소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단양 여울목 전망대입니다. 여울목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단풍 벽의 풍경은 마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풍경인데요. 이러한 풍경을 산에 올라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길 옆에 있는 곳에 주차만 하고 딱 볼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 옷에 입은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날씨까지 좋아서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여울목 전망대였습니다. 마침 옆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그곳에 앉아서 쉬면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방문객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고 오롯이 나만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가면 이 가을의 마지막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갈대밭도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기시면 훨씬 더 좋은 마지막 가을의 하이라이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도 역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가을 명소인 음성 봉화골 산림욕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골 산림욕장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가을 색으로 이제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은행은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후에 방문하신다면 은행은 거의 떨어진 상태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을 명소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용하고 오롯이 가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딱인 곳이 이 봉화골 산림욕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욕장을 통해서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등산도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주차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 이 풍경은 주차장에서 5분만 걸어오면 만날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많이 걷지도 않아도 돼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 명소가 바로 저는 봉화골 산림욕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숨겨진 가을 명소인 다리안 관광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다리안 관광지? 라는 이름을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가을 명소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방문해서 느낀 점은 다리안 관광지는 마치 가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잔디도 굉장히 잘 깔려 있고 은행나무에 단풍에 메타세콰이어까지 볼 수가 있어서 이 가을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리안 관광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방문객도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가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다리안 관광지에서 천동 탐방지원센터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 거리를 트레킹하면서 가을 풍경을 즐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양에 숨겨진 가을 풍경 명소인 다리안 관광지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천의 또 가을 명소인 비룡담 저수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몇 해 전부터 가을이 되면 빠질 수 없는 명소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룡담 저수지에 있는 하얀 성처럼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도 가을의 매력적인 곳인데요. 저수지 주변을 삥 돌아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서 가을 풍경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하얀 성 하나로 가을의 명소가 되어버린 비룡담 저수지인데요. 사진 찍기에도 매력적이고 주변 풍경 역시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